한이가 한국 기장이었다며? 노 코멘트. 첫 번째 목표는 재발 방지. 이게 수사 쪽의 방향성을 잡기가 쉬워요. 80년대 90년대까지 다 쳐버리죠. 야, 너 정신 안 차리고 비행했네. 아이씨, 미치게. 사고가 줄지 않아. 나를 어쨌거나 할 수 있는 문화가 있고. 그렇죠. 미국도 어떤 뭐 사례가 있나요? 반성을 하고 교훈을 얻어서 이렇게 바뀌었다. 뭐 이런 네, 그 사례는 그 썰리 그게 정치를 낮추는 USA의 1594 편입니다. 펄렌버그 기장님이시죠. 네. 그분이 절차를 위반을 했습니다. QRH라는 이제 항공기 이제 이벤트가 생기면 그거에 맞춰서 조치하는 게 있는데 그 순서에 따르지 않고 보조 동력 발전기를 먼저 켰어요. 근데 그거를 켰기 때문에 항공기를 더 미세하게 조작할 수 있어서 그 워터랜딩을 한 건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될 뻔했는데 나중에는 파이널 리포트에 캡틴께서 절차를 위반을 한 게 오히려 안전에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매뉴얼이 개정이 됐습니다. 결과론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네. 이걸 조종사들이 그동안 보면서 네. 아니 APU 이걸 15번째 키면은 플라이 바이 와이어 쓰는 비행기가 어떻게 가라고 그런 네. 여러 가지들을 리포트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던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사고가 나니까 받아들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평상시 하는 이야기들이 중요한 건가. 왜냐면 우리는 비행 안전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저도 제 썰리 영화 보면서 참 감명 깊은 그 대목이 몇 군데가 있었는데 썰리 기장도 처음에 바다에 빠져서 그 마지막까지 그 화장실 뒤에까지 다 주저가 네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배에서 딱 내리자마자 그 동료 기장한테 하는 얘기가 I need to know who's hurt how badly and I need it now 155 that's my number 이 조종사는 모든 걸 책임지고 그 항공의 최상위 전선에서 이렇게 운항을 하지만 또 거꾸로 말하자면 그 책임감 때문에 자책을 또 많이 해 제가 진짜 딱 사고 난 그 항공기에 딱 지금 카피도 앉아있어 뒤에 라비 그 근데 이제 그 순간서부터 이제 뭔가 조치를 하다가도 계속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낱낱이 드러내. 만에 하나 그 인적 요소적인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거기를 받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한 번 일어나면 대형적으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이제 설리 사건이기도 하고 아 설리 이전부터 그러니까 이전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문화가 갈려진 건 2000년 전과 후로 갈려요 80년대부터 항공 산업의 볼륨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네. 여기에서 항공 그 이벤트도 사고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학자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에 이제 많이 말씀하신 게 이제 맨체스터 대학에 계신 제임스 티 리즌 교수님 네. 우리 스위스 치즈 모델을 만드셨는데 스위스 치즈 모델 이제 구멍이 뽕뽕뽕뽕 가죠. 이제 어떤 하나 위의 요인이 그 구멍을 다 뚫고 나가면 이제 사고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를 조금씩 이렇게 필터링해서 그게 하나 막히면 사고 안 나는 거예요. 뒤에는 파이브 컬처, 그러니까 안전 문화를 또 깨우세요. 파이브 컬처가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저스트 컬처하고 리포팅 컬처예요. 저스트 컬처라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공정한 처벌. 이 처벌이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사실에 입각해서 처벌이 되는 거예요. 외압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받지 않고 그거에 근간해서 이제 리포팅 문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리포팅 문화가 제대로 되면 아까 말했던 그 300건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되구나 이런 식으로 예방적 그 안전활동이 가능해져 네. 공청회에서 이제 35초 Birds I'm number 2 Pilot off Pilot off Successful landing at Teterboro, runway 19. They obviously knew the turn and exactly what heading to fly. They did not run a check. They did not switch on the APU. They had all the same parameters that you faced. In these simulations, you take in all of the humanity out of the cockpit. You are looking for human error. Then make it human. The reaction decision time will be set at 35 seconds. 20. 저희는 이제 그걸 이제 스타트 깜짝 놀라는 타임이라고 네. 해요. 저희가 이제 뭐지? 엔진을 주시도록 떨어지고 매일 매일 지금 얘기 전화 뭐라 하면 그 대답해야 되고 태열이 꺼내가지고 또 착착 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최소한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그 공청회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시스템이 아예 없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 조종사들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거는 그 안에 있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거기가 이제 폐쇄적인 것이죠. 저희 협회나 다른 조종사들이 참여할 수도 없고 변호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이게 오픈돼야 되고 더 좀 객관적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아직은 좀 폐쇄적인 문화가 있다. 제가 이제 뭐 국토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이런 쪽에서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네. 또 보면 이게 좀 미국이나 이런 데서 보실 때 진짜 이런 문화가 거기는 많이 안착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는 실수에 대해서는 정말 과실로 입증이 되지 않는 이상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보고를 하고 나면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ASRS라는 보호제가 있는데 그거는 정말 제너럴 에비에이션까지 다 해요. 내가 뭔가 실수를 했어요. 근데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보고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실수를 고의적으로 했거나 아니면 범법사항이거나 이 아닌 이상의 처벌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수만 건이 올라와요. 별의별 게 다 올라와요. 나 말했다. 그쵸. 나 얘기했다. 네, 그쵸. 만약에 이런 어떤 공청의 문화가 아니었다면? 그것도 그냥 처벌로 끝났을 수도 있죠. 끝났을 수도 있고. 설리가 한국 기자였다면? 네. 노코멘트. 네. 아, 엄청난 걸 또 이제 만드셨습니다. 국내 최초. 네. 항공 준사고 대응 핸드북이라는 게 있어요. 사고 난 비행기 밖으로 탁 나왔을 때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죠. 그거에 대한 기술이 한 파트고요. 네. 그 다음에 그렇게 된 조종사들 단체가 어떻게 서포트 해줘야 되는가를 후반부에 기술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현직 조종사들도 봐야 되지만 총리 윗분들도 좀 이렇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협회 홈페이지에 PDF 파일이 있습니다. 저희 국토부층 장관님 밑에 계시는 항공 관련 파트에 네. 계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셔서 네. 좀 참여 이렇게 많이 해주시면 좀, 네,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홈쇼핑 광고하는 것 같은데 양질의 이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 우리가 말하는 그냥 종이가 아닙니다. 약간 뭔가 코팅이 되어 있는 굉장히 고급 항공사고 대형 핸드북 전차 판매죠. 네. 아, 판매는 아직 아,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옆에 네. 입구에 보면 네. 여기 가격이 쓰일 텐데. 아, 저거는 아, 그 책이 아니고요. 그 EPTA 영어 교정 2 국제선을 운항하는 조종사들은 영어 시험을 봐야 되는데 등급 유지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동안에 이 시험 준비를 하는데 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아, 왜냐하면 명확한 어떤 자료가 없고 족보에만 의존한 그동안 조금만 있는 네. 그때 예전에 변빙에서 박 기자님이 ATC에 대해서 ATC 영어에 대해서는 정말 100가지 영어가 있었을까 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표준화된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만든 이제 교재입니다. 이것만 네. 보면 영어 항공 시험은 무조건 패스. 네. 또 있습니다, 책이. 네, 개간지죠. 네, 네. 이 잡지 정말 끝내줍니다. 정말 이 항공업계에 나오는 모든 얘기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세계적 수준의 체계를 가진 협회라고 극찬하셨습니다. 아, 여기까지 입증하십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절찬리에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실제 그 서점에 가시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항공 안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좀 많이 반성을 했고 아직도 나가야 될 길이 많이 있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변비행은 안전한 항공문화 정착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